제가 이제 위협감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바로 그 대목인데, 이재명 당대표가 본인이 생각을 할 겁니다. 우리가 다 모두가 다 추미애를 추이대, 그러니까 추미애를 의장으로 민다라고 그렇게 분위기를 몰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안 됐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당대표를 연임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표출은 하진 않지만 이 내부에 잠재되어 있는 여론은 야, 당대표를 연임하는 게 말이 돼? 야, 우리 지금 의정사에 그런 일이 총재가 있었던 시절이 아니면 그런 일이 거의 벌어지지 않아. 라고 하는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지금 물밑에서 꾹꾹 참고 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재명 당대표의 연임 가능성도 사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상당히 조금 한 발 뒤로 좀 물러나서 다시 한번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 한 가지 짚고 싶은 것은 지금 용산의 대통령실도 검찰 인사를 하면서 민심이 이상한데? 라고 얘기하지만 계속 밀어붙입니다. 그렇죠. 지금 민주당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의장을 추미애로 했는데 우원식이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재명 당대표, 난 당대표 할 거야. 이렇게 밀어붙입니다. 자, 이게 이제 사실은 정치의 실종이고 양당의 폐해입니다. 지금 이 지점에서 개혁신당과 조국신당이 무언가를 해야 될 타이밍입니다. 근데 지금 조국신당과 개혁신당이 안타깝게도 아무런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저는 이 대목에서 이준석과 조국이 나서서 양쪽을 다 때리면 제3의 지대가 더 크게 열릴 수 있다. 그 제3의 지대는 결국은 또 다른 어떤 원내 교섭단체로 이어질 수 있고, 그것이 사실은 국민이 원하는 정치의 변화의 시작일 수 있다는 점을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에 꼭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네. 박상원 교수께서는 브레이크가 살짝 밟힌 거고, 네. 김대현 평론가께서는 세게 밟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질문 좀 던져볼게요. 그러면 이제 추미애 전 장관, 추미애 당선인의 앞으로의 행보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법사위원장이 도전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아니 국회의장 후보자까지 나갔는데 상임위원장을 하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예, 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일단은 한번 이제 의원들의 선택을 못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법사위가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지금 뭐 물론 뭐 법사위를 우회하는 자리 제도들이 많이 생겼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안건 신속 처리 제도라든지 본회의 직접 부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시간을 오래 걸리거든요.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꼭 가져가려고 할 겁니다. 근데 그 자리에 이게 한번 국민의 이 소위 이제 당원들의 의원들의 선택을 못 받은 추미애 위원장이 가기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제 친명 의원 가운데서 총대를 메는 의원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요 얘기는 다음에 더 밀도 있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있었던 정치권 소식들 김대현 시사평론가 그리고 박창환 장한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